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명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관료들하고 이런 법조 출신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유연성이라는 건 일체 없는 겁니다. 정치인이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인은 유연성이 필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혜를 고집하면 여러분 그다음 망하는 거 왜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근데 곡소리 날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제 윤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은 의료계 필요 조건이다. 하나도 이런들 뭡니까? 예, 본인이 양보할 뜻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틀린 게 드러났는데도 양보 안 하겠다는 거면 그래 고집해라. 고집 피워가지고 총선 대패하고 그다음 뭡니까? 저쪽에 질질 끌려다닐 거다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난국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2000명 배정 필요성 재차 응급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화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대 정원은 의료계획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완전히 머릿속에 탁 2000명을 해야 의료계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축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정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의대 정원의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정신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디서 또 느꼈는가 하니까 한 분이 윤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자인 전공의들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그 발언을 직접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해 보니까 야 이게 뭐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계시구나. 이 한 분이 이걸 보고 진짜 곡소리 나봐야 정신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박용호란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참 대통령님 대통령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전공의들이 교수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당신이 싼 똥은 당신이 치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이 이제 그냥 문자로 읽는 거하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거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 동영상은 이제 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털어드릴 수 없는데 이걸 보니까 아 이분이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계시구나. 이거 이분은 막갈 때까지 가겠구나. 아무도 이 위급한 상황을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큰일이구나. 이 보시게 되면은 의료계를 좀 아시는 분이 Y님이란 분이 적어 나오셨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중요한 이유. 어제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평균 47%를 차지합니다. 그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절반가량 몫을 전공의들이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 5년 수련을 마쳐야 전문의가 되고 진짜 의사가 되고 내외 산소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전문의를 못따면 동네 병원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전문의가 배틀되지 않습니다. 내외 산소 응급실이 텅텅 비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파도 수술받을 의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돌아오기 싫으면 때려치우라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원의가 파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이유입니다. 교수들의 사직을 제자 지키기라고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 이야기에 찬성은 9명이지만 반대는 14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고 현실적인 코멘트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도가 어떻는지 보시죠. 너무 불쾌하다. 분노가 끓어오른다. 표를 얻기에 그럼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 국민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반드시 그런 정책을 집행하면 안 되죠. 다수결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다수결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수결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수가 의사 정원을 2천 명을 늘리는 것을 찬성하더라도 참고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닌 거죠. 다수가 여러분들 뭐 재벌 돈을 다 빼앗아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90%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런 수준인 겁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의정 충돌을 보면서 아, 난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참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한쪽으로 몰리는 걸 보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박경신님이란 분이 순천학대학교를 나오고 굿모닝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이 박경신이란 분이 글을 남겼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글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 있는 분이 갖고 있는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여러분들 의견의 메시지는 결국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민간 의사들이 유럽처럼 여러분들 거의 공무원화된 사회주의화된 의료 시스템보다도 더 많이 움직여가지고 진로 회수를 더 많이 해가지고 저렴한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체제인데 결국은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게 의사를 늘리게 되면은 결국은 사회주의화된 의료 시스템 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종류의 논지를 본인 입장에서 개진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와 여러분들 포르투갈처럼 의사 수가 아주 우리보다 많은 나라에서는 진로 횟수가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의사들이 모두 다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갈 수가 없다 이야기죠. 지금 우리 제도가 얼마나 좋은데 의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인데 왜 그런 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적어놓은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좋습니다. 가까운 패친 분들은 나의 아버지가 최근에 뇌종양으로 수술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 자부담이 암 환자 산정 특례 혜택으로 중환이 발생해도 가정이 파산 안 하고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국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와 같은 2.6명입니다. 이러니 의료서비스 공급도 부족할까요? OECD 통계에는 국민 1인당 진료 횟수도 나옵니다. 한국의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 국민은 2021년 평균 15.7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2위가 일본인데 11.1입니다. 의사 숫자는 최하위권인데 의사 만나기 쉬운 것은 의사들이 진료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의사들의 1인당 진료 횟수는 OECD 최고로 1인당 평균 6113회, 2위인 일본은 4288회입니다. 이것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진로를 많이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힘들지만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진로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낮은 의료 수가에 여러분들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아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 이야기. 저는 보면 예, 머리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수가는 낮고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였고 많이 움직여가 여러분들 병원 수지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많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낮은 건강보험료율에 더 많은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더욱 직접적입니다. 의사들의 고용, 소득, 경력 리스크 완화를 정부가 직접 책임져 급여 부분에 종사하는 의사는 사실상 공무원이 됩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은 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의사가 많은데도 병원 가기가 힘든지 반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의사가 적은데도 병원 가기가 쉬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진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가 진료의 수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시간 일하는 받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진료하는 것이 의료사고 가능성과 근무 강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의사 부족이라기보다도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의사가 가장 많다는 나라들에서는 막상 의사 만나기가 힘듭니다. 의사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필수 진로 과목 의사 공급을 늘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필수 진료 과목 의사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위험을 낮춰주면 됩니다. 조건만 잘 갖춰주면 우리 의사들은 아픈 환자들을 구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잖아요 지금. 지역 의료 분야의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글 남기신 분 가운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에코노미스트 활동을 해가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글을 읽으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한번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계속 확장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의 주변을 보더라도 공무원 수뿐만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그게 생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관의 영향력이 더 점점 더 커지는 사회로 온 겁니다. 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국가의 역동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민영화 그다음에 규제 완화 개인의 자유 이런 데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국가 권력에 반대되는 이야기도 좀 내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오죽답답했으면 경제경영연구소 가운데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연구소가 없는 겁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삼성연구소나 LG연구소나 이런 데가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죠? 공적인 이슈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 의사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결국은 메디컬 시스템을 소셜라이즈드 사회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땐 윤 대통령이 별로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멋으로 선택의 자유를 읽은지 모르겠지만 뺏어까지 뭐죠?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뭐 자유가 어떻고 그런 폼 나지 않습니까? 자유 하니까. 그러나 자유가 체화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가 체화된 사람들은 이번 정책처럼 그렇게 뭡니까? 2천 명을 못 박아가지고 뭡니까? 밀어붙이고 그런 짓도 안 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 정신의료과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이 박경신 님이 의료 시스템이
결국 사회주의화되는 길로 가자는 것하고 같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이죠. 그러나 나라가 전체 분위기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차피 나라 체제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슬픈 일인 거죠.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좋은 체제는 다 망가뜨린 겁니다. 그냥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냥 뭡니까? 그냥 예, 가난해지는 길로 그냥 합하여 뭡니까? 다 나가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아주 의미심장한 나는 대한민국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좋다 이야기죠. 의사들이 다 공무원화가 돼가지고 진료 하든 안 하든 봉급 꼭 같이 받으면 아무도 여러분들 진료 안 한다 이야기죠. 봉급 같은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직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